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선제적인 투자를 진행해 연구와 생산 인프라를 미리 갖춰놓은 것이 정부의 수소 경제 로드맵 추진 정책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교설 기자입니다. 매연 대신에 깨끗한 물을 배출하는 친환경 운송수단 수소차. 수소차는 수소 연료전지로 움직입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물과 전기 에너지를 얻는 장치인데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정부는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거점으로 경북을 선정했는데 포항 영일만 산단 일대에 대규모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2,400억 원 정도가 포항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수소산업 기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대상지로 경북을 선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관련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되어 포항 테크노파크에는 수소연료전지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증센터가 들어서 있고 포스코 에너지는 국내 최대의 수소연료전지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은 한 10년간 준비해왔고 지금 포스코 에너지 그 연료전지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단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클러스터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연관 분야가 많아 기업 추가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료전지 산업은 20여 개 그 분야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개수가 한 2,600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 하나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업화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소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서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과 열 외에는 부산물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경북 동해안이 세계적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